안녕하세요. 하나생명 e스포츠로 월드 출전하게 된 도란 최현준입니다. 어제 독일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시차 적응을 위해 좀 수면 시간도 신경 써서 이제 잠푹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스케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컨디션 좋습니다. 사실 서머랑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. 그냥 나오던 챔피언들이 좀 티어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나올 것 같고, 뭐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뭐 나르랑 잭스가 버프된 거, 다른 챔피언은 버프되지 않았는데 나르랑 잭스가 버프돼서 좀두 챔피언이 핵심일 것 같아요. 잭스가 버프가 되긴 했지만, 궁 스킬 하나가 버프돼서, 뭐, 능랩 전에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, 그래도 아주 의미 없는 버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,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라인 스왑이 좀 골치 아픈 전략이긴 하지만, 뭐,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결국, 좋은 전략이 있다면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 PSG 탑라이너 아지 선수를 좀 어떤 선수인지 좀 찾아봤는데 되게 챔피언 폭도 다양하고 되게 잘할 것 같은 선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도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꼭 만나고 싶은 선수나 팀이 있을까요? 뭐 저희의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우승하는 길에 누가 와도 다 이겨야 한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누굴 피하고 싶거나 누굴 만나고 싶거나 그런 상대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누굴 만나든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. 지금까지 월드 경험으로서는 뭐 특별한 슈퍼 플레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대회 때는 뭐 최대한 실수 없이 좀 단단하게 좀 약간 로봇 같은 그런 플레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이번 하나생명 선수단과 서머 우승이라는 큰 업적을 또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이번 월드 때도 이 팀원 그대로 꼭 좋은 성적도 내보고 싶습니다. 일단 독일이 네, 일단 독일이 되게 생각보다 춥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잠바가 좀 두꺼운데 지금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잠바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보통 지금 팀들이 다 흰색 유니폼을 많이 입는데 그중에 좀 검정색이다 보니까 튀는 맛도 있고 만족스럽습니다. 이번 서머를 치르면서 뭐 항상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뭐 항상 있었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진짜 뭐든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뭐 팀원들과의 신뢰도 더 두터워지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곧 저희의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, 시차가 좀 나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경기가 시작되지만, 그래도 결과라도 챙겨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